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뭔가 이렇게 조선이란 나라가 뭔가 이 전쟁의 상처라든가 위기에서 좀 극복해서 다시 이제 부흥하는 이런 전기를 마련하는데, 숙종하면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. 장희빈 이년왕. 어떤 드라마에 항상 그 단골 소재가 되는데, 이 취선당이라는 곳은 장희빈이 이년왕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에서 복귀를 하니까 이곳에 신당을 차려가지고 이 이년왕후를 저주했던 공간이에요. 우리 드라마에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이년왕후 이렇게 밀집 같은 걸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팍팍 찌르면 막 이년왕후 막 놀래고 하는 꿈에서 그런 느낌, 그게 실질적으로 기록에 나와요. 근데 그것만이 화근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희빈의 저주에 휘말려가지고 이년왕후가 승하를 합니다. 그게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게 되고요. 그리고 이 통명전이라는 건물은 왕비의 거처인데, 장희빈이 이년왕후를 저주할 때 이 통명전 땅 밑에다가 뭐 죽은 쥐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흉물들을 묻어서 저주를 했던 바로 또 그런 공간이기도 했어요. 그리고 이 강고당이라는 건물은 이년왕후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거처했던 사가요, 사가. 강고당이라는 이름은 이년왕후가 이곳에서 거처를 한 것을 떠올리면서 영조가 이곳을 보면 옛날을 느낄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강고당. 그리고 이 강고당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,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 명성왕후 아시죠? 명성왕후 민씨. 이년왕후의 후손이에요. 그래서 명성왕후는 경기도 여주에서 주로 이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바로 이 친척벌인 이 이년왕후의 이 강고당에 거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운명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년왕후, 명성왕후 두 분은 다 강고당에 또 거처를 했고, 지금 이 강고당 건물 원형은 바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명성왕후 생가 옆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경종이라는 왕, 우리 어머니가 장희빈이죠. 근데 이 장희빈은 바로 이제 잠깐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폐위가 되었고, 경종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. 조선시대 역대 왕비들은 다 종묘에 그 신주를 모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사당이 없다 해가지고 이 경종이 어머니를 위해 만들어준 그 사당이 대빈궁이고요. 그리고 사실은 요 이제 장희빈의 대빈궁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경역 안에 칠궁이라고 있어요. 이곳은 다 왕을 낳은 후궁을 모신 사당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요 육상묘라고 돼 있는데, 이게 나중에 육상궁으로 승격을 하는데, 영조도 어머니가 숙빈 최씨라 해서 그 숙종의 후궁이셨거든요. 그래서 영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조성했던 사당이 육상궁이고, 이게 원래 청와대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훗날 원래는 다 흩어져 있었던 왕을 낳은 후궁들, 실질적으로는 추존왕도 포함돼요. 사도세자 같은 경우도 원래 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왕으로 추존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사도세자를 낳은 그 어머니 영빈 이씨라고 해요. 영빈 이씨의 그 사당은 선의궁이라 해서 지금 서울 농학교 맹학교 자리에 있었는데, 이거를 한꺼번에 다 육상궁으로 옮겨오면서 일곱 명의 후궁을 모신 사당이 조성됐다 해서 칠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영조 때는 우리 겸재정선, 우리 진경산수와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겸재정선은 주로 영조 때 활약을 했고요. 사실 겸재정선의 공이 매우 큰 게, 지금처럼 뭐 이런 그 현장 사진이라든가 뭐 영상 자료가 부족한 그 시대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려놓았기 때문에 역사 유적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지금 요 수성동 계곡이라고 그래가지고, 원래 이 자리에는 아파트가 있었어요. 이게 이제 철거가 되고 요 지역을 복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기린교라고 해서 겸재정선의 수성동 이 그림에 보이는 이 다리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발견이 돼서 요게 정말 그 겸재정선의 이 그림에 나오는 현장을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피룬대라는 건물은 이항복의 거처였어요. 이항복이 우리 권율 장군 아시죠? 권율 장군의 사위인데, 요 피룬대라는 그 지역도 바위 글씨에 피룬대라고 쓰여진 것은 지금 배하여고 뒤편에 가면 학교 뒤편에 이게 그대로 보이고요. 지금은 학교가 이 어느 정도 가로막고 있지만 그 당시의 현장 풍경을 볼 수 있고, 여기 청풍계라는 그림은
경제 정선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동김 씨, 김창협, 김창욱. 그래서 이 안동김 씨들이 사실 그 경제 정선에 뛰어난 그림 실력을 알아보고 많은 후원을 해줘요. 그래서 이 청풍계는 이 안동김 씨 중에 김상헌의 형이었던 김상용의 집터거든요. 이 집터를 지금 그림으로 보시도 아주 잘 그리잖아요. 아마 이 스폰서 역할을 했던 이 안동김 씨를 위해서 또 경제 정선이 이런 정말 이 대작을 남겼다. 그리고 이 정선은 한양에서 양천현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양천구 쪽에서 그 구청장으로 계실 때 바로 이제 그 배를 타고 한강 지역 일대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도 남겨놨어요. 압구정, 뭐 송파진, 양화진. 그래서 이 경제정선의 그림을 보면 마치 한 250여 년 전 조선의 그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기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런 그 한강 유람선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한강 유람선 타고 가면서 이 겸재정선의 그림이 있는 그 지역을 좀 이렇게 그 설명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주 유용하게 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정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어요. 근데 이 정조 사후에 1801년 신유박해라는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됐고 이곳에서 초당을 짓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이곳에서 18년간 유배 생활 동안에 정말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실학을 완성할 수 있었죠. 그래서 지금도 이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 정약용의 이 유적지, 특히 정약용 선생이 직접 새겼다라는 이 정석이라는 바위에다 새겨진 두 글씨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갈 때 나주에서 형제가 갈라집니다. 정약용은 강진, 바로 이 형님이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가고 흑산도 유배 가서 물고기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있죠. 자산어부고요. 그리고 이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 유배 시절에 머물렀던 그 거처가 사촌서당이라는 건물 역시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헌종 때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또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. 그리고 이 제주도 유배를 가다 보니까 그때도 한때는 많이 찾던 사람들이 다 인연이 끊어져요. 그 과정에서 제자였던 이상적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이 추사 선생에게 책도 보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려준 것이 새한도. 날씨가 추워진 연후해야 소나무와 잣나무 또는 뭐 측덕나무라고도 하는데요.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. 이 그림 바로 이 명품이고 이게 지금 개인이 소장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제 그 보관을 할 수 있게 돼서 많은 분들이 새한도를 볼 수 있고요.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 추사 유적지도 이 복원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 추사 기념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은 이 격리의 시간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조선 후기 이제 철종이라는 왕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에 그 대비였던 순원왕후에 의해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왕이 된 인물이죠. 그때 이 철종이 강화도에 살았던 집이 이게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요 궁이라는 명칭을 줘요. 용이 흥기한 궁 이런 뜻으로 용흥궁. 그래서 우리 철종을 강화도령으로 불렀던 이유도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이제 왕이 된 그런 인연 때문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고종 때는 병인양요, 신미양요라 해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에 그 침략하는 그런 또 아픈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병인양요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 전투에서 한성군 부대 그리고 이 강화도 안에 있는 정족산 안에 있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양원수 부대 그리고 이 신미양요에서는 이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연, 어재순 그래서 이 상충비각이라는 것은 그 형제의 기념하는 그런 비를 이제 조성했던 건물이거든요. 상충비각. 그래서 이런 또 인물들이 활약 때문에 이 서양 세력의 침략을 또 극복할 수 있었다. 그래서 이 강화도는 한편으로 보면 또 국난 극복의 현장이다. 그래서 이 강화도에 가시면 그 고인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의 궁궐터 또 조선시대의 뭐 여러 가지 그 외교장각이라든가 행궁이라든가 고대로부터 근대 유적지까지 다 잘 남아있는 곳이 또 강화도입니다.
그리고 이제 우리 망국의 현장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은 경운궁 중명전이었어요. 이 건물 역시 지금 잘 복원이 되어 있고요. 을사늑약은 고종 때. 그리고 이 1910년 8월에 경술국치는 바로 이 창덕궁 흥복헌에서 이제 그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됐고 이때 이 당시에 순종의 왕비가 옥새를 치마에다가 이제 숨겨서 이게 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친일파로 대표되는 그 외삼촌 윤도경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빼앗아서 딱 그 찍었다라는 이런 또 아픈 스토리도 전해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의 이 덕수궁 일대에도 이 근대 역사의 현장이 많이 남아있고 이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이 덕수궁 그리고 이제 창덕궁은 바로 이제 순종 황제가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곳이 우리 근대 격동기에 또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이런 곳들을 찾으면서 역사와 또 이 역사의 현장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